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르비예요. 오늘은 즐거운 신상 타임, 페르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3호 준비했어요. 실물 영접하고 완전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조목조목 분석해 볼게요. 데일리한 색상들이 가득 들어있는 만원대의 가성비가 팔레트. 매트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음영 메이크업에 가장 잘 어울리고 베이스로 자주 쓰는 색상은 크게 큰 것이 특징이에요. 핑크 바이올렛 글리터, 사방펄방, 골드 쉬머 캐럴 리쉬, 살구 컬러 토피 정착, 샌드 브라운 샌드 재질, 레드 브라운 쉬머 번 잇츠 번트, 매트 레드 브라운 레디어 레디, 원 브라운 너티 피셜, 그리고 커피던스예요. 붉게 물든 단풍이 연상되는 가을 팔레트로 퍼스널 컬러 가을웜에게 3호 추천드릴게요. 무튼 화장하면서 컬러 설명드릴게요. 베이스로 살구 컬러 토피 정착을 눈두덩이와 언더에 찰지게 발라줍니다. 무난한 컬러라 베이스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팔레트 속 지분이 상당히 커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속에서 섀도우 지분이 큰 또 다른 컬러 레디쉬 브라운 레디얼 레디를 쌍꺼풀 라인과 언더에 발라 앞서 바른 컬러와 블렌딩해줬어요. 붉은 컨셉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은 무조건 이걸로 시작을 하거나 끝을 맺으시길 추천드려요. 웜한 브라운 컬러 너티 피셜을 눈꼬리와 삼각존을 연결하고 섀도우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까지 케어해줬어요. 레디쉬 브라운 커피던스로 라인을 시원하게 그려봅니다. 쌍꺼풀 라인 가까운 곳엔 골드 쉬머 컬러 캐럴 리쉬를, 언더에 쉬머 캐럴 리쉬를 올린 뒤 눈두덩이에서 눈썹뼈 가까이까진 영롱한 글리터 사방팔방을 발라줬어요. 그 위에 사방팔방을 조금 더 올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감성을 끌어올려줬어요. 웜톤 분들이라면 가을 섀도우 팔레트로 올리브영 쓰일 때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3호 구매 추천드려요. 체르비가 준비한 섀도우 팔레트 추천 여기까지. 전 다음주 금요일 새로운 뷰티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